오늘 배운 거? 오늘 뭐 배웠냐면 오늘 발음 배웠어. 발음. 맞아. 一点儿一点儿. 精灵 맨날 精英灵. 明天. 쇼, 쇼, 쇼 이러잖아. 一点儿一点儿. 쇼, 不一点儿. 맞죠? 귀한녀석이요. 그거 맞아요. 후광의 노팬띵. 이디얼. 근데 그 이디얼 이게 뭐지? 중국어 이디얼 이거는 뭐아워러이우으 이거 너무 어렵나 저거. 한국 사람 한국어란 저거 흔한. 이거 이렇게 말해 말하던데. 대만 가서 PC룸 물어봤다가 개망신 당함? 왜요? I A Wei Ao O You Ye PC방은 왕카입니다라고. 예 르에 안언 인, 원, 른, 앙, 엉, 잉, 옹, 옌, 른. 이 발음 너무 어려워. 저거, 후원나. 입술 오므리고 유지하고 혀를 아래로 하세요. 입술을 오므리고 유지해라. 혀를 아래로. 아, 진짜 인터넷 카페에서 리니지 한살 다섯 명이나 있었어요? 역시. 아, 그리고 今天我的老师说, 英灵, 你, 샹반 치마 이렇게 물어봤던가? 아침밥 먹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잉링, 니, 찐티엔, 샹반 치마 너 아침밥 먹었니? 여쭤보셔서. 내가 맨날 저 라면 되게 자주 먹거든요. 그래서 방송할 때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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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치 라면 맨날 이런 말 해가지고, 내가 아는 거 나왔다. 이러고, 是我吃拉面. 그러니까 선생님이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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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말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뚜이뚜이 라면 라면 치 라면 먹었어. 이러니까 라면 아 라면 노 방변면 이거래. 방변면 이게 편리한 면 이런 뜻이래요. 편리한 면. 방변면 이것도 없어. 저것이 메이요. 저것이 메이요. 쯔쯔쉬 쯔쯔쉬. 이거 근데 옛날에 연습 많이 해가지고 이거는 선생님이 오 이랬어. 我的老师我说 쯔쯔쉬 오 英语很好 이랬어. 주의 주의 입술 바뀌면 안 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동그랗게 한 다음에 입술을 절대 움직이지 말래요. 입술을 절대 움직이지. Don't move, don't move.
이를 발음해야 되는데 입술을 우를 한 다음에 입술을 움직이지 말고 혀는 밑에다가 놓고 아 파쿠아 파쿠아 하이 파쿠아 친구 어서오세요.